네, 한쪽 목토크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LG화학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잠시 시세를 보면은 사실 이것도 애매해요. 코스닥 쪽에서 2차전지 관련주 쪽에서 일부 종목들은 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 들어서 가장 얘기가 많이 됐었던 2차전지 관련 대형 종목들은 또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흐름에서 대체 이게 뭘까? 우리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요, 김수정 캐스터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궁금하지 않았어요? 네, 저도 진짜 궁금했어요. 이렇게 고공행진, 날개를 달고 오르던 LG화학이 왜 지금 하락세를 이어갈까? 근데 오늘은 또 2%대로 상승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물이 좀 나오죠. 네, 지금 1%대로 하락을 하고 있고, 68만 원에서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니까, 8월 14일에 종가를 70만 원으로 형성을 했어요. 근데 네. 어제였죠. 어제 딱이 70만 원이 깨지고 69만 원으로 지금 종가를 만들었는데, 어제 이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잘 갔던 거잖아요, 사실. 잘 그래서 제가 갔죠. 또 차트를 한번 볼 텐데, 네.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면 3월 16일에 저가를 23만 원으로 형성을 했어요, LG화학이.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거래량도 좋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8월 들어서면서 정말 네. 양봉을 좀 많이 그려냈었거든요. 네. 8월 들어서 가지고 제가 아까 보니까 양봉을 지금 몇개 길게 만들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봉을 좀 그렸던 날들을 하나씩 또 보면 7월 31일에도 지금 시가가 54만 원대로 출발을 해서 56만 8천 원에 마감을 했고요. 네. 8월 3일에도 57만 8천 원에 시작을 해서 63만 5천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에도 64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67만 원에 마감을 했고요. 8월 7일에도 68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74만 6천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양봉 그려낸 날들을 보면 다 시가보다 고가, 종가가 훨씬 더 높게 지금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70만 8천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67만 9천 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급적으로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먼저 좀 제가 종목별로 한번 투자자들을 볼게요. 지금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이렇게 한달 새만 찾아보더라도 확실히 개인들이 정말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8월 11일에 그리고 8월 18일 어제 빼고는 어제만 진짜 개인들이 좀 팔았고 그 외에는 정말 개인들이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LG화학이 최근 들어서의 강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LG화학이 올해 들어서의 상반기까지의 글로벌 점유율을 봤더니 사실 글로벌 점유율 작년까지의 1위는 파나소닉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이었는데 점유율 1위로 뛰어올라 버렸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또 하나 삼성 SDI, LG화학을 합치면은 네. 글로벌 그 시장에서 우리가 3분의 짱이었어요. 1이래요. 예, 짱 네. 먹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1등주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반갑게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다가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피어 그룹이라고 하죠. 네. 동종 업계들의 글로벌 기업들은 다 밸류를 예를 들어서 10을 줬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12배 줘도 된다. 네. 그러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왜냐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업계 1위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정말 옛날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LG화학 그때는 2차 전지는 얘기가 네. 되진 않았었는데 100만 원 간다. 막 이런 맞아요.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목표가가 계속 상향이 됐고 최근 80만 원 이상으로 목표가가 네. 나오면서 지금 이거 80만 원 가나? 75만 8천 원까지 갔을 땐 그런 느낌까지 들었는데 딱 70만 원에서 걸리는 그런 모습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하락폭이 꽤나 좀 많이 빠졌으니까 어제 좀 제법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네. 궁금할 것 지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앞서 제가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도 같아요. 봤는데 개인들이 정말 많이 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죠.
많은 종목인데 오늘 개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네. 종목 토론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네. 자, 먼저 HE땡땡땡님이 형님인 LG화학이 안 가니까 아우인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못 가잖아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 SDI도 오늘 약세고 SK이노베이션도 약세였는데 지금 또 SK이노베이션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뭔가 이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SK이노베이션 네.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만 본 건 최근이었고 네. 하도 오늘 강하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도 일단 뭐 점유율이 한 4%, 6%까지 올랐더라 막 이러면서 얘기가 됐는데 그전에는 사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유주, 화학주 쪽으로 연결이 돼 있었고 네. 그런 기억이 더 나네요. 예,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쪽 보는 건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일단 같이 쌍으로 같이 갔던 건 LG화학과 삼성 그렇죠. SDI인데 오늘은 좀 조정을 네. 받고 있네요. 예. 네, 그런 얘기를 또 하셨고 그리고 나서 KD땡땡땡님이 호평과 뉴스의 판라는 고전 스토리 이번에도 못 찍혔네요.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팔지 못하셨다는 네. 얘기네.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사실 제가 아까 리서치 동향에서 적정 주가들도 좀 살펴봤는데 삼성증권에서는 목표가를 93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84만 3천 원, 하나금융투자가 80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그 외에도 좀 주요 증권사들은 70만 원 후반대로 목표가를 좀 올려놨었는데 사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호평이 있었고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잘 간다 했지만 지난주에 또 살펴봤을 때 외국인이 네. 가장 많이 판 종목이 LG화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좀 답답하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이만큼 올려줬으면 누군가가 더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안 받쳐주네요. 외국인도 네.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답답함을 좀 토로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얘기가 되고 있나요? 예. 네, IC땡땡땡님 67만 원은 지켜줍시다. 내일부터는 천 원이라도 빨간불을 켜주겠죠?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언제예요? 8월 19일? 네, 오늘 다 올라온 내용들인데 네. 지금 이게 68만 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67만 네. 9천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마음이 잘 전해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좀 불안하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불안하다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네. 70만 원 정도 버텨주다가 68만 원까지 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어떻게 될까? 요즘 들어서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이런 얘기밖에 없나요? 일단은 네. 또 더 있습니다. 이런 네. 긍정적인 얘기도 있어요. 홀딩하세요. 지금은 버티는 자가 승리합니다. NA땡땡땡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증권가에서도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1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제시하는 그런 리포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버티자라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좀 계셨습니다. 네. 사실 지금 LG화학의 배터리 관련 매출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성장 동력으로 상당히 많이 얘기했는데 이번에 확 꽃이 폈죠. 37%까지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상황으로서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물론 뭐 유럽 쪽이라든가 네. 테슬라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런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좀 연평균 좀 많이 성장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는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LG화학은 빼놓지 말고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네, 그죠? 그렇죠. 예. 일단은 이런 식으로 약간 LG화학에 대해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고민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9월 22일에 있을 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발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DA땡땡땡님이 한 번 충전으로 160만 킬로미터 사용.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배터리 공장은 또 어떻게 될까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좀 많았나요? 일단 하나 더 있었는데 네. 이거를 지금 약간 B땡땡땡님처럼 공포의 테슬라 배터리데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분들도 계신 네. 이게 배터리 데이가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테슬라가 중국의 CATL하고 지금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CATL이 LG화학을 정말 1.1%포인트 차이로 지금 따라잡고 있거든요. 점유율을. 그래서 이 둘이 지금 같이 합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배터리 데이에서 만약에 이 배터리를 공개를 하고 또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좀 LG화학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배터리 데이가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지금 테슬라가 있죠. 2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네, 받고 있는 입장. 예, 네. 그러니까 밸류체인을 만들어가면서 이쪽에서 LG화학이 1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 쪽에서도 LG화학
가격이 이제 최고라고 하니까 네네. 세계 최고로 거제로 들어갔는데 소위 말해서 내재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지 뭐 굳이 네. 내가 다른 데서 공급을 맞아요. 받을 필요가 있어 이러면서 하게 되면은 어쨌든 전 세계 최고의 1위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쪽에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2차 전지 쪽은 1등이고 뭐고 좀 그렇죠.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게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9월 22일 날 좀 보자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네요. 최근 들어서 LG화학이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도 이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이제 다시 또 그래도 일단 LS땡땡땡님은 대기한 형들 언젠가는 갈 놈은 갑니다. 지금 단기 조정 구간에 있어도 언제까지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갈 놈은 갑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은 세계 1위니까 라고 또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신 네, 분도 계셨습니다.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왜 LG화학이 이렇게 강할까라는 네. 점을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명성 형과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의 1위여서 우리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한 네.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전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LG화학이 글로벌 1위를 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바로 그 말씀을 거기서 하신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업계 1위라는데 이게 계속 지켜지고 또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진다면은 LG화학을 안 볼 이유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빈칸이 하나 남았어요. 네, 거기에는 맞아요. 무슨 얘기가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EH의 땡땡땡님이 우보천리 이번 주에 조정 잘 받고 나면 다음 주부터 다시 달릴 것이다 라고 해주셔서 제가 좀 긍정적인 멘트를 마지막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천히 간다. 천천히 간다. 그래요. 네. 이제 너무 급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좀 LG화학이 급하게 온 부분도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아니면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거 바삐 반영하느라고 그 자리를 채우느라고 또 이렇게 네, 올라올 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장기적으로는 LG화학에서 보자는 얘기는 네, 좀 많은 네. 것 같네요.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하신 분도 많고 네. 예, 이런 부분에서 LG화학을 좀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때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